있었던 요인, 또 개인적으로 잘된 점이 있었던 요인은 감독님과 팀 선수의 나에게 맞춰줬고, 저는 팀이 맞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팀을 또 승리 이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동료들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너무 간절했고요. 저는 오늘 경기에 너무 여태까지 많은 걸 준비해왔고, 또 잘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또 팀 동료들과 많은 호흡을, 호흡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또 그 선수들에 대해서 제가 더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연구한 게 잘 된 것 같고, 또 팀 선수들이 잘 저에게 맞춰줬던 게 동아전에 다른 점 같습니다. 스위스 선수들 신체적인 게 훌륭하고, 또 피지컬적인 게 높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점프 타이밍이고, 또 헤딩을 여태까지 해왔던 노하우가 오늘 또 좋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격보다는 일단 수비를 많이 중점을 줬고요. 많이 집중한 상태에서 공격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고, 일단은, 저희가 1경기 연속으로 세트플레이에서 출장을 했는데, 오늘만큼은 이제 좀 집중하자고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일단은 골을 세트플레이 골이 없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실수도 저희가 일단 다 선수들이 많이 잘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골로 인해서 초반에 빨리 실점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선수들께 많이 얘기하고 더 집중했던 게 전반전만 잘 버티고 후반전에 이제 선수들이 체력이 떨어진 걸 올리고 이제 저희가 잘 후반전에 많이 집중했던 게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항상 계속 실점하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문제인 것 같고 일단 실점을 안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더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내일도 골이 없었는데 올해 마지막 대회에 참여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시기에서 하고 채워준 선수들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분명히 더 좋은 팀이 되라고 일단 있었고 국장에서는 말이나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월드컵을 이제 받아서 좋은 의미가 나왔습니다. 일단 유럽 강팀을 상대로 그들이 하죠. 원하는 플레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지만 초반 실점 그러면서 아직까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일단 짧은 기간 안에 또 해야 하는데 일단 잘 해서 좋은 상태로 중요한 경기에서 또 이런 유럽 강호랑 또 경기에서 또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또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줘서 감독님도 좀 만족하신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인 수비적인 그런 밸런스를 가장 중요시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수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독님이 얘기할 때 공격하실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에서도 더 많은 집중을 훈련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